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작년 한 해 최성민의 빅샷에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설 이후에도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심성의껏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마지막 코너에서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에서 이제 제가 종목들을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아, 이런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은 이런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시청자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좋은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트렉아이. 예, 세트렉아이 보면은요. 한 달 동안 약 뭐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트렉아이가 한 달 동안 한 100% 올랐는데요.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던 예, 펄 어비스 빅 히트. 예, 연속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펄 어비스 빅 히트. 예, 뭐 축하드립니다. 엄청나게 수익을 챙기셨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전부 다 올라가면 뭐 거의 신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NG캠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네, NG캠 생명과학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좋아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조정을 받고 있고요. 덴티움 보겠습니다. 네, 덴티움 같은 것도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방송한 날 굉장히 그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말씀을 다 드리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날이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심성의껏 우리가 최성민의 빅샷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신 종목들처럼 뭐라고 그럴까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예.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펀드멘털이 집중해보자는 차원에서 기아차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어저께 이 회사가 CEO 인베스트 데이를 가졌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 CEO가 대표가 직접 투자자들한테 설명하는 하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무적 가이던스도 이제 제시했습니다. 전년도에 첫 발표보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고요. 그룹 내 포지셔닝도 확인됐습니다. 핵심 주제는 이제 친환경차, 그 다음에 PBV라고 그래가지고요. 목적성 자동차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되나요? 예, 그 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였습니다. 친환경차의 판매 계획은 2021년 10만 대 정도. 그러니까 판매 비중은 3.6%인데 2030년에는 21%로 제시를 했고요. 목적 기반 모빌리티는 그룹사의 중장기 로드맵에서 이제 허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플라잉 뭐 카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수소차 택시도 있을 텐데 어쨌든 2022년에는 택시 서비스에 적합한 이런 모델도 출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대표이사한테 들으면서 그러면 수소차도 할 거구나.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신규 산업인 친환경차, 목적성 비베이클 자동차 영역에서 글로벌 1위의 목표를 제시했고 중장기 영업이익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년은 6.7%. 근데요, 과거에는 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다고 그랬는데 6.7%로 상향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애플 이슈로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했다는 소식은 저는 아직은 못 봤고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애플이든 페어든 스트로베리든 뭐 뭐든 간에 좀 걸리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아차는 기아차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